네, 안녕하세요. 프로듀서 겸 베이시스트 김기욱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제가 애용하는 악기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악기는 롤랜드사의 V-신스라는 악기입니다. 네, 이 악기는 2015년 BTS를 처음 공연했던 핸드볼 경기장, 뭐 고척돔, 그리고 뭐 SNL, 가장 최근에 있었던 BBC 라이브 방송까지 여기 모든 곳에 항상 같이 함께 했었던 악기입니다. 이 악기는 단종이 돼서 구입을 하시기는 굉장히 뭐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, 사운드가 궁금하시면 다 그렇게 라이브로 진행했었던 영상들 한번 보시면은, 일렉이 아닌 모든 신스 베이스 소리는 거의 V-신스 소리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V-신스의 최대 장점은 사실 질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. V-신스의 특유의 소리들과 주노, 주피터 사운드에 해당하는 그런 사운드들이 가장 종합적으로 저한테는 순간순간 이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이 이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를 가장 좋아하고 있고, 밖에 나와 있는 페이더와 노브들로 가변성이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 있고, ADSR, 뭐 릴리즈를 순간적으로 주면서 808 계열의 소리로 변환도 시키기가 편하고, 어택을 좀 뒤로 밀어주면서 약간 사이드 체인 같은 효과도 줄 수 있고, 저는 이제 그 아날로그 감성의 페이더를, 노브보단 페이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좋아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앞으로도 제가 이 악기는 아마 계속 애용을 할 거기 때문에 라이브나 방송, 여러 가지 작업 등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봐주시면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Yeah, making you sweat like that. Break it down. When I look in the mirror.